보이시죠? 이렇게 빨간색 표시로 적들이 어디에 있는지 좀 위치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라이엇의 안티치트 시스템으로는 이걸 잡아낼 수 없다는 게 이쪽의 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뷰티입니다. 와, 롤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떡하죠? 제가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저기 안쪽에 있는 부스 하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MSI라고 하는 부스입니다. 근데 지금 저기서 특정 모니터를 하나 내놨거든요. 근데 그 모니터가 여러분들, 특히 게이머분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는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죠. 바로 이 모니터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모니터인지 제가 직접 한번 지금 이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미니맵 상에서 적들의 표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적들의 표시에 맞춰갖고 그 장소로 이동하게 되면은 그 적들이 있던 위치에 계속해서 빨간 점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모니터 바깥쪽에 적이 있고, 그건 미니맵 상에 나온 표현되지 모니터 바깥쪽에 적이 있는 게 표현되지 않잖아요. 요거를 미니맵만 보고 AI가 알아서 너 왼쪽에서 적을 거야, 위쪽에서 적을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일종의 사실상 어떤 뭐랄까요, 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 이거 이래도 되나 싶네요. 아니 그럼 이거 원리가 뭐냐, 비전이 인증이어가지고 모니터 내부에 달린 온디바이스 AI 칩에서 모니터 상의 화면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하드웨어 단에서 제공됩니다. 이러다 보니 소프트웨어 위변조를 탐지하는 기존의 안티치트 기능으로는 이 모니터의 기능을 탐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야, 롤판 난리 나겠네. 실제로 모니터에 보면은 드라이버를 설치할 필요도 없게끔 돼 있어요. 이게 모니터 자체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이래요. 한번 직접 이 설정을 확인해 봅시다.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넣으면 보이죠? 바로 AI 스카이 사이트라는 게 보입니다. 이제 이런 기능을 이용해갖고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아 근데 이건 진짜 충격이다. 아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기 보면은 LED바 보이죠? 비전 AI가 캐릭터 H바를 읽고 피가 달 때마다 LED바가 깜빡이며 움직인다던가, 아니면은 뭐 FPS 게임에서 총알이 다르면 거기 맞춰서 바 게이지가 줄어드는 뭐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하던데, 앞선 걸 보고 나니까 네, 이게 좀 신박함이 덜하는군요. 네,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네, AI와 게이밍 모니터의 충격적인 조화 에 대한 결과물을 좀 보고 왔는데요. 사실은 이 비디오가 꺼진 상태에서 제가 관계자에게 좀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관계자가 지금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사실 첫 번째로 물어봤던 이거였거든요. 혹시 이렇게 하면은 게임사에서 이거 너무 싫어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관계자가 되게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주면서, 하지만 자신들은 이것이 치팅이 아니라 일종의 도움 시스템이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시스턴스 시스템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거 롤 말고도 다른 것도 지원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롤이지만 이론적으로는 롤 말고도 적군과 아군이 구분되는 미니맵이 있는 게임이라면 무엇이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도타라던가 하는 식으로 어떤 게임이든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적용을 하는 건 유저가 하는 게 아니라 게임사가 해야 될 일이고, MSI 측에서는 게임사 측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은 이 시스템을 지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기술이 나온 이상 이런 식의 어떤 시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게이밍의 종말까지는 너무 과한 말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 피지컬로 승부하는 게이밍 시대에서 이제는 AI 시스템, 정확히는 AI 시스템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들 간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음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 그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모니터 상에서 크로스헤어를 표시해주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거는 사람들이 충분히 기능적인 도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종국에는 AI 시스템을 동원한 이런 게이밍 모니터가 일종의 어시스턴스 기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네, 그걸 한번 두고 볼 일이겠죠. 여러분은 이 MSI 게이밍 모니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치팅일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게임에 도움을 주는 기능일 뿐인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말해주세요.